페르시아 대군에 맞선 그리스의 기본 전략은 스파르타가 테르모필레 협곡을 지키며 페르시아의 남하를 막으면 아테네는 페르시아 해군이 육군에게 보급을 할 수 없도록 바다를 지키는 것이었어. 하지만 스파르타는 전투 3일째가 되는 날 전멸하였고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해군은 아테네로 후퇴하게 돼. 테미스토클레스는 육지에서 페르시아의 대군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여겼어. 그래서 아테네의 사람들을 살라미스 섬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 이주시킨 후 바다에서 페르시아군과 결전을 치르려고 마음먹었어. 그런데 문제는 스파르타가 바다가 아닌 이스트미아라는 지역에서 페르시아군을 막고자 한다는 거야. 이스트미아는 그리스 남쪽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이어지는 좁은 지역으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우기에 유리한 지역이었어. 하지만 당연하게도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를 포기할 수 없었어. 그리고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싸워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어. 바다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상 전투 전문가입니다. 스파르타를 설득할 수 없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군에게 그리스 연합군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철수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렸고, 이에 페르시아 해군은 그리스의 해군이 바다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살라미스 섬의 동쪽과 서쪽을 봉쇄했어. 이로 인해 그리스 연합군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테미스토클레스는 자신의 계획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바다에서 페르시아군과 결전을 치를 수 있게 되었어. 드디어 페르시아 해군이 그리스 해군이 주둔해 있는 살라미스 섬을 향해 출항했어. 그런데 아테네와 살라미스 섬 사이의 살라미스 해협은 좁고 물살이 빨라 페르시아의 대형 함선들이 전열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어. 한편 그리스의 배는 작지만 힘이 센 3단 노선으로 뱃머리가 단단하여 적선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것이 특기였어. 페르시아 함선들이 서로 부딪히며 난리가 난 상황에서 아테네 해군은 페르시아 함선의 옆구리를 들이받으며 하나하나 침몰시켰어. 그리고 침몰하지 않은 함선 위에서는 백병전이 펼쳐졌는데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중장보병이 활약했어. 이때 페르시아의 승리를 확신하며 높은 언덕에서 해전을 지켜보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살라미스 해전의 패배에 좌절하여 육군만을 그리스에 주둔시킨 채 자신은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렸어. 아마도 이쯤에서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살라미스 해전을 지켜본 것 같아. 그리고 1년 후 그리스군은 그리스 지역에 남아있던 페르시아군을 무찌르며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했어. 이것으로 마라톤 전투와 테르모필레 전투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으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